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에 탑재된 동력 시스템이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가 선정한 최고 10대 엔진에 선정됐다. 현대차는 27일 아이오닉5의 동력 시스템이 2022 워즈오토 10대 엔진 및 동력 시스템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워즈오토가 1995년부터 매년 선정해 온 10대 엔진은 자동차 파워트레인 기술 분야의 오스카 상으로 불리는 파워트레인 분야에서 전동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9년부터 수상 명칭을 최고 10대 엔진에서 최고 10대 엔진 및 동력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28회째를 맞는 올해 결과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차에 탑재된 29개 파워트레인을 대상으로 워즈오토 심사위원단은 성능과 효율, 기술력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10개의 파워트레인을 선정했다. 아이오닉5의 동력 시스템은 우수한 주행 성능과 초고속 충전 기술, 1회 충전 주파항 77.4kWh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 모델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458km다. 특히 800V의 고전압 시스템을 기반으로 약 18분 만에 배터리를 10·80G 초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다. 외부로 일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V2L 기능은 고객에게 새로운 전동화 경험을 제공한다. 워즈오토 심사위원 드류 윈터는 아이오닉5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롭고 넓은 실내 공간을 만들어냈다며 아이오닉5의 동력 시스템은 자동차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이오닉5의 이번 수상으로 현대차 그룹은 2008년 1세대 제네시스에 탑재됐던 가솔린 4.6리터 타우 엔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5회의 최고 10대 엔진을 수상하며 파워트레인 분야 기술력을 입증했다. 2022 워즈오토 최고 10대 엔진 시상식은 내달 말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다.